네, 증시 정리해보고 또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끝나고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죠? 몰랐죠. 당연히. 네. 아, 물론 이제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네.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조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고 찍소리 못하게 해서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면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빠르면 이제 11월 중순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주 정도 빨리 이 상승이 시장이 온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나스닥이 4% 오르는 거는 뭘까? 지금도 근데 나스닥 선물 한 2%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지금 오르고 싶으면 오르는 시장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오르고 듭니다. 싶었는데 이유를 댈 수 없었던 거죠. 다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예. 오르고 싶어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다가 그래 여기 갖다 붙여보자. 바이든이 이겼지만 네. 상원이 공화당 됐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뭐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뭐 뒤에 이야기하는 유동성 장세. 이거 안 되면 또 연준이 뭐 해주겠지? 이런 카드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를 때가 또 제일 무섭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케일 오르면 거칠 것이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거 아니라면 또 계속 오르니까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 장은?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2%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이 초반에는 좀 약했어요. 초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이제 1% 안쪽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뭐 시장에서 계속 뭐 대선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뭐 얘도 좋다 하면서 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갔고 뭐 시장 출발할 때는 외국인 기관이 그닥 뭐 주식을 많이 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매수세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예. 양시장 모두 거의 종가가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끝나는 뭐 뜨거운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외국인이 1조 1,300억을 샀습니다. 환율이 무려 9원 50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도 초강세였고 예. 우리도 초강세 환율이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야 이게 뭐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사실 그 항목들만 놓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안 샀거든요. 예. 이거 왜 그럴까 그런데 뭐 대선도 약간 불확실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다. 위험자산 이제 더 실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그런지. 그러게요. 뭐 설명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죠. 대선이 왜 불확실하지? 라고 생각하면. 팽팽하게 접전하면서 어느 한쪽이 불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주 작은 격차로 바이든이 승리하면 트럼프가 진짜 가만히 있지 네. 않을 것이다. 지금 실제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극복된 거야.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반영됐어. 네. 이미 반영된 거야라고. 참 시장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샀고요. 기관이 4,800억이나 지금 4거래일 연속 기관은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네.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전까지 이것 때문에 팔았는지 모르겠으나 기관이 꽤 많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화되는 순간부터 11월부터 기관은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샀으니까 그렇지 네. 월화수까지는 기관이 수급을 주도했거든요. 예. 이것도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외국인 기관이 1조 6천억 원을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오늘 뭐 역대 최대급 1조 6천억 원을 팔아치웠다라는 네. 수급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2,6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600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만 팔았군요. 개인은 3,500억 순매도. 예. 그러면서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사실 뭐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시장으로 보면 하나솔루션 OCI 네.
뭐 이런 친환경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와 정반대였죠. 바이든 수혜주죠. 어제는 네. 뭐 장중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되는 줄 알았으니까 네. 그렇게 바뀐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정반대로 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77일 안에 네. 파리 기후협약 다시 복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기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든은 대선 캠프가 이게 홈페이지가 오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본인은 대통령이 된 거죠. 트럼프 바이든은 이제 여기저기서 인재를 불러 모으고 있을 것이고. 네. 트럼프는 여기저기서 변호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기사 중에 하나 본 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 네. 그런 그게 뉘앙스.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자는 뉘앙스인지. 네. 아니면 법적 대응보다 더 강력한. 네. 그게 뭘까요? 이거 여기서 유튜브라서 무서운 이야기. 네. 그런 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일단은 그래서 그런데 후자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전자로 생각을 해서 예. 법적 대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서 아, 승복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시장 상승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나면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9월 경상수지 흑자다. 흑자가 2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102억 달러. 예.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런 경제 지표들, 펀더멘탈적인 것들 이제 약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미 대선이 만약에 여기서 망가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네. 이게 2년 내 최대치라고 하더라도 9월 데이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지금 11월이고. 두 달 전? 네. 네. 11월에 대선이 망가지면 대선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의 소비가 뭐 잘못되면 11월 달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9월 경상수지가 10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4억 5천만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수출이 잘 됐죠? 네, 수출이 잘 돼서 그렇거든요. 상품 수지가 120억 달러로 33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10월 수출을 보면요. 10월 수출이 449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390억 달러. 무역 수지가 무려 59억 8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뭐 때문에 9월에 경상수지가 이렇게 났나 보면 반도체, 화공품, 승용차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세계 큰 시장들 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대선이 잘 돼서 미국 소비가 계속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뭐 11월, 12월에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담당자가 지난해 흑자폭이 600억 달러인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네. 단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고 미국 소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어느 나라 고용 보고서요? 미국 거. 예.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뭐 예상만큼 나쁘지 않게 나오면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게 나오면 소비가 계속 좀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게 지금 그 미국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뭐 긴급 추가 지원금 300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막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월부터 추가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정 합의, 부양책 합의가 안 돼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저축한 걸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전에 이제 보조금 받은 게 이제 예금에 쌓여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비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게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11월, 12월 소비에는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특징적인 뭐 업종 혹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대선. 네.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됐는데 이렇게 봐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이 뭐가 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반도체 중소형주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그 완화 관련돼서 좀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쪽이 네.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이 이제 개인 비중이 엄청 많거든요. 네. 거기서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비중이 많은 게 코스닥 쪽의 IT 부품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걱정거리를 하나 덜었고 일단은 작년부터 한일 무역 분쟁 뭐 일본이 우리 반도체 소재 뭐 불화수소 이런 거 수출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도 그러면 우리 거 키워야지 막 삼성전자도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죠.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온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눈에 띈다. 모멘텀적으로 정부 지원 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다 양도세 완화 이런 뭐 악재도 하나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반도체 뭐 공장을 뭐 이렇게 지을 여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파운드리 산업이라든지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클 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가 2018년 고점을 찍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고점을 찍고 사이클이 지금 바닥에 와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번 3분기 아니면 4분기가 실적 사이클상 바닥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바닥일 때 가장 뭐 투자 적기가 될 수 있다. 보면 주가상으로 보면 올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막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예.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향후 시장에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펀더멘탈적으로나 바닥이고 모멘텀적인 측면도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뭐 코스닥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IT 쪽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온 종목들도 좀 있었죠. 네, 오늘 이제 분기 실적은 45일 내에 이제 보고서 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벌써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정도뿐이 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년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전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네. 2020년 3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주들 예를 들면 여행주 그렇죠. 뭐 이런 거 빼면 그렇죠. 소득은 뭐 크게 비슷하다고 보고 일부 뭐 자영업하는 분들 소득 안 좋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에 못 쓴 돈 상품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못 사고 TV 사고.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팔리고 수출도 잘 되면서 예. IT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좋고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1조 1000억 원. 1조를 넘어섰습니다. 예. 작년 동기에는 7,800억 분이 안 됐거든요. 광고 거기다, 사업 시작하면서 광고가 매출이 많이 늘었나 보군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1,200억. 작년도에 590억 정도 뿐이 안 됐었는데 두 배 이상 늘었죠. 일단은 뭐 카카오 TV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런칭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예. 아, 이거 생각을 못 했어요. QR 체크인. 우리 이프로님 어디 가게 들어가실 때 체크인 어떻게 적으세요? 아이 정말 저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렇죠. 어떤 네. 거 이용하십니까? 저는 초록색 창 이용하죠. 예. 저는 카카오를 이용하는데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카카오 좀 불편하겠다. 이거 자꾸 막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MAU 그러니까 네. 카카오톡에 접속을 카톡이 아니더라도 이것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가게 들어갈 때마다. 예. 이것 때문에 MAU가 4,600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거 아니었으면 카카오톡에 접속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카카오톡을 하루에 접속 안 하고 살죠? 그러게요.
저도 하루에 연기와서 한... 그러게요 하면 어떡해요. 그 제가 카카오 측에 한번 이건 카카오 측에 전화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네.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MA면 한 달에 네. 한 번 이상 접속한다 이런 사람들이라 그건 저는 전 국민 그냥 인구 수하고 비슷하지 않나 카카오톡은. 4,600만 명이니까. 그렇죠. 아주 가, 안 하신. 그러니까 다섯 살 이하. 저희 어머니는 안 하시거든요. 다섯 살 이하 어린이들 네. 그리고 네. 뭐 80세 이상에서 거의 그런 거 볼 일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한 번씩은 하죠. 예. 다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게 급증하면서 뭐 광고나 이런 것들 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오늘 LG U 플러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케팅 비용은 줄였고 코로나니까 뭐 휴대폰 팔라고 막 보조금 주고 뭐 그런 거 좀 줄였다라고 하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량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목받으면서 아, 실적 좋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펀더멘탈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혜주가 누구냐 이런 거 찾기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나스닥 기술주가 급증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다 끼워 맞추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 주식이 박살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는 아, 트럼프 말고 민주당이 되면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격차가 얼마 안 돼서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이러면 재정정책 태클 걸면서 1월까지 불확실성이 커질 거야. 주가 박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식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대통령 수혜주 찾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마음 편하게 펀더멘탈 보고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예. 저는 오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환경 이거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말 바꾸기 할지 몰라요. 어제 그랬듯이 사실 어제 친환경주가 이렇게 오를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는 장중에 트럼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3프로TV에서 2%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바이든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네. 줄곧 외친 거 이외에는 다들 트럼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코바요 다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 뭐 지금은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안 할 것 같다. 뭐 트윗에 뭐 그런데 알고 보면 뭐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라가는 것은 일희일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데 좀 리스크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예. 실적을 보니까 그렇군요. 카카오는 광고 새롭게 이제 사업 시작한 것 때문에 많이 늘었고 네이버는 쇼핑이 뭐 코로나 덕분에 많이 늘었고 내년에도 이만큼 성장하려면 뭔가 또 하나씩 또 큰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뭔가 만들어내겠죠. 사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예. 모빌리티도 있고. 모빌리티는 반영이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 뭐 시장 오늘 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제 잠자는 중이겠지만 좀 있으면 일어나면 이제 또 이제 트위트 시작하고 그러겠죠. 예, 지켜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정찬 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